현대 자동차가 수소차에 대한 전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에 받으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럽에 수소 전기트럭 수출을 시작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최근 중국에서 수소차 사업에 본격 돌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 건데요. 4일 현대차는 장강 삼각주 지역과 징진지 지역 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 두 건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앞서 지난달 현대차는 상해 전력, 상해 순화, 융화 전과와 함께 장강 삼각주 지역 수소 상용차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네 개 기업은 중국 경제의 중추인 장강 삼각주 지역 내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 상용차를 매개로 수소 생산 및 공급, 수소 충전시설 구축, 차량 보급, 차량 운영을 아우르는 수소전기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해 수소전기 상용차 시범 운영 사업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해 전력은 수소 충전소 건설 투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회 그린 수소 생산 공정 건설 추진 및 IGCC를 통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담당합니다. 상해 순화는 수소 충전소 건설 및 운영과 수소 충전 관련 종합 솔루션 제공을 담당하고 융화 전과는 수소 전기 상용차 시범 운영 사업에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수소 전기 트럭 보급, 수소 전기 상용차 운영 회사 설립을 통해 장강 삼각주 지역의 주요 물류 기업에 차량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인 잠재 고객 발굴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장강 삼각주 지역에 3천 대 이상의 수소 전기 트럭을 보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어 4일 현대차는 중국 강현 집단 안타이 과기 및 허강 집단 허강 공업 기술과 함께 징진지 지역 수소 전기차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은 대규모 철강 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부생수소 생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텐진시 및 탕산시의 대규모 물동량으로 인해 대형 트럭에 대한 수요가 높아 수소전기 상용차 운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는데요. 또 탕산시 정부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시장 니즈에 적합한 수소전기 트럭 보급을, 안타이과기는 수소 저장, 운송, 충전 관련 기술 제공 및 수소 충전소 건설 지원을, 허강 공업 기술은 부생수소 자원을 활용한 수소 공급 및 수소전기 대형 트럭 사용 수요처의 발굴을 담당하게 됩니다. 3사는 징진지 지역 내 수소전기 대형 트럭 시범 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까지 1,000대 수준의 수소전기 트럭 보급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방침인데요.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이인철 부사장은 중국은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며 중국 시장의 차량 판매뿐 아니라 수소차 리스, 충전소 운영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중국 정부를 비롯한 현지 우수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2만 7천 대 판매를 목표로 수소 상용 사업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간 협력을 통해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전기 상용차 기술 선도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